서유정은 만보걸로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연기자로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죠. 2017년 남편과 결혼 이후 인기 예능인 아내의 맛에 출연해 촬영 내내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시전하였고 사실상 잠자리 빼고는 다 보여주는 바람에 시청자들이 따로 야한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터치를 즐긴다고 밝히 서유정은 속옷만 입고 요리를 한다든지 남편의 사랑에 화장실도 가기 어렵다는 등 항상 특별한 부부 금슬을 자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SNS에 남편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갑자기 이혼을 한 지 오래되었다며 현재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방송에서는 그렇게 평생을 살 것처럼 보였는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 수연은 영화 한 편으로 한순간에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리게 되었고 곧바로 세계적인 회사 위워크의 대표인 차민근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외모도 부족한 남편을 보며 저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전성기에 왜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결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방송에 출연한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좋았고 남편 자체가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거의 없다며 현재도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타깝게도 그녀는 결국 남편과 논의 끝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방송을 보고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라 믿던 팬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우지원은 2002년 서울대 작곡과 출신 아내 이교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우지원은 농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이교영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두 사람은 방송에서 일상을 자주 공유하며 행복한 순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었죠. 2014년 우지원은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던 중 선풍기를 집어던졌고 아내의 신고로 인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죠. 논란이 커지자 우지원은 SNS에 해명글을 올렸으나 이 사건은 우지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었죠. 2019년 우지원과 이교영은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5년이 지난 최근에야 밝혀졌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흑형도 생수머신이라 엄지척을 날렸던 황재균은 요즘 부쩍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툭하면 후배들을 혼내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 확신하였죠. 이에 한 해설위원의 실수로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카더라가 전국민에게 알려졌지만 두 사람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그렇게 이혼설은 잠잠해져갑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의 한 주점에서 황재균이 새벽 6시까지 여성과 동석해 술자리를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그들의 이혼설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되었죠. 이를 본 팬들은 심리적으로 힘든 것 알겠지만 현재 성적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는 건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